마스터 건반 연결하고, 일반 이어폰이나 헤드폰 연결하고, C 타입 연결해서 충전하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보시나요? 자석이에요. USB-C 타입 허브가 없으면 아이패드로 음악 작업하는데 굉장한 애로 사항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오늘은 USB-C 타입 아이패드용 허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아닌 다른 곳에도 USB-C 타입이면 쓸 수는 있을 텐데, 일단 아이패드를 주목적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용 허브를 어꼭 필요하겠다 생각한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야외에 나가서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음악 작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밖에서 아이패드 또는 맥북을 가지고 음악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건반 같은 거를 아이패드에 연결하면은 다른 거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스 건반을 연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것들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을 연결해가지고 음악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레이턴시가 미세하게 발생해가지고 순조로운 음악 작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영상 아이패드에 관련된 허브 영상이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음악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음악 작업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USB-C 타입 허브가 없으면 아이패드로 음악 작업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허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마스터 건반도 연결하고 충전도 한 채로 일반 이어폰도 이용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한 번에 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는데 검색해 보면 사실 정보도 많고 유튜브에도 정말 정보 많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포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조그마죠? 웃긴 거는 회사명도 없어요. 어디 정치불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에이, 싸구려 하니까 좀 퀄리티도 별로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괜찮은지 일단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뜯어보고요. 뭐 여기 이제 뭐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제 USB-C 타입 허브를 구입을 하면서 아이패드 용으로만 이제 쓸 생각으로 구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꼭 이제 고려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케이블용은 싫다. 그러니까 케이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은 싫다. 그냥 아이패드에 바로 딱 장착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일반 이어폰을 쓸수 있는 이런 C타입 허브지만 이어폰 연결할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이제 고려대상에는 무조건 일반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조건 필요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USB 연결한 채로 충전이 가능해야 된다. C타입으로 충전을 하면서 일반 USB를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마스터 건반 같은 거이 연결해가지고 저는 쓰려고 했거든요. 마스터 건반 연결하고 일반 이어폰이나 헤드폰 연결하고 C타입 연결해서 충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이렇게 메모리 카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큰 거, 조그만 거, 마이크로고 여기는 SD 뭐 그런 것들죠.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는 어, HDMI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으로는 여기 뭐 4K 모니터에 FHD라고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4K인데, 이거는 FHD? 이게 모순이죠? FHD면 FHD이고, 4K면 4K인데, 저는 이걸 아직 연결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요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뭐라도 있으면 좋겠죠? FHD라도. 그래서 이건 아직 연결을 정확히 안 해봤지만, 뒤에 설명을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Support up to 4K하고 30Hz라고 돼있거든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설명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써보고, 뭔가 이제 특이점이 있거나, 코멘트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댓글 같은 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요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요게 뭔가 싶은데요. 요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하나가 뭐냐면 요거 같은 이제 제품들이 유명 메이커들이 좀 있어요.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들. 근데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7, 8만 원. 조금 좋은 거는 돈십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냐? 가격 궁금하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히 19.58달러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그때 이제 카드 딱 찍힌 내역 보니까 23,580 구 원에 샀어요. 이만 삼천 오 원.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뭐칠 팔만 원 또는 뭐 조금 좋은 거는 돈 십만 원 하는데 이거는 그거에 뭐삼 분의 일, 사 분의 일 가격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 여기가 아이패드 에 이제 붙게 되는 면이죠. 조금 이따 한번 붙여 볼 거예요. 근데 그 유격을 발생 안 시키고 완전하게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지금 보시나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아이패드에 완전히 정확하게 밀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산이고 회사 이름도 없고 뭐 모르겠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패드에 한번 연결을 해서 어, 어떻게 붙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C타입은 뭐다잘 아시죠 C타입 아이패드는 C타입이니까요 아,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거 있으면은 가끔 붙이다가 이 검은색 요거 탈착하는 요거 때문에 약간 덜 이렇게 꽂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만 이렇게 케이스를 살짝 이제 뜯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결이 잘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완전히 부착해 가지고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usb c 타입으로 충전도 할수 있고 일반적인 마스터 건반이나 이런 것들 음악 관련된 장치들 usb를 연결하는 거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 저는 일단 필수 사항이었고요. 이 지금 영상을 찍을 때와 실제로 또 이제 이 가격이 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댓글로 이걸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좌표를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뭐 협찬을 받거나 어디서 뭐 소개를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 제가 그냥 써보고 제가 직접 돈 주고 사서 구입해 보고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이제 또 아웃도어 연재할 거랑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USB C 타입 허브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제품에 대한 구입 정보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